한인 연장자들이 아직도 의료 문제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. 이사명 기자입니다. 한인 노인들이 병원을 찾을 때 영어 문제와 차별로 양질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민족학교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. 미교협회와 민족학교 등의 단체에서 인종차별과 의료 불평 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보건 프로젝트에 참여해 전국 캠페인에 참가하게 됩니다. 의료 불평등을 해소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공정하게, 즉 경제적으로 그리고 지리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다음에 인종적으로 모두가 평등한 그런 의료 서비스를 누려야 된다는 걸 의미하고요. 특히 이민자 커뮤니티로서는 이 의료 평등의 문제에 있어서 언어 권리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될 것 같습니다. 대부분의 의료 서비스가 영어로만 제공되고 있는 현실입니다. 지난 몇십 년간 미국에 거주하는 약 80%의 한인들은 영어를 듣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I don't know, I don't know이라고 봐주질 않아요. 미국 다녀, 외국 간호들이. 그래서 너무 당황해가지고 또 미킨 게 I don't know, I don't know 그래요. 그래서 할 수 없지 돌아서서 막 지를 찾아 헤매고 왔어요, 지미를. 오진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환자의 사례도 있어 의료평등과 통역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메디컬이나 메디케어 등 정부 의료보험에 가입돼 있으나 영어로만 작성된 통지를 받을 경우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보험이 끊길 수 있는 위험도 있습니다. 한인 연장자들의 의료보험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의 문제와 의료평등이 현실화되어야 할 것입니다. 의료보건 평등 캠페인은 이달 24일 워싱턴 DC에서 시작돼 의료 불평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 KTN 뉴스 이사면입니다.